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점에 X좌표 꼼꼼하게 보고 우리 친구들 항상 함수 나오면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손쉽게 그릴 수 있으면 꼭 그리는 게 좋아. 보겠습니다. 최고차인 계수가 2분의 1과 2인 두 2차 함수가 있대요, 친구들. 즉, fx는 2차 함수, 최고차수의 계수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x제곱 플러스 얄라리 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gx는 우리 친구들 최고차수가 2니까 2x제곱 얄라리 뽕까이가 되겠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 안 돼. 오케이. 가를 보면 우리 친구들 fx와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한대. 축이 같네 우리 친구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러면 이놈이 지금 fx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절대값 있는 거야. 작으니까 폭이 좀 넓겠지 이게. 그렇지. fx 그래프. 오케이. 이 gx 그래프는 폭이 좁겠죠. 그러면 dx는 이렇게 2에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하지만 대칭축은 그렇지. x는 p 서로 같은 거야. 그래 안 돼. 또는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세 가지 경우가 있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왜? 이것을 무지하게 아래에 당겨도 올라가잖아요. 이놈 같은 거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네. 고마워. 여기도 축이 얼마야? X는 P.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이제 나 조건 뭐냐?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나 조건은 FX가 GX보다 크네. FX가 GX보다 커. 이 경우밖에 없죠. 이 경우는 무조건 GX가 무조건 더 크잖아. FX가 큰 경우가 없잖아. 예, 이 경우는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오케이. 그때 FX가 큰 경우는 FX 여기 GX가 큰 경우 여기지. 그렇지. 이놈의 범위. 그렇지. 마이너스 1과 5래. 검은 점 등으로 들어가니까. 됐나요 친구들? 예. 그럼 이거 나오면 교점에 X좌표가 주어졌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서로 같았을 때. 그렇지. 바로 나오자. FX는 GX. 서로 같았을 때. 오케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지. 이게 방정식은 0. 그래서 fx 빼기 gx는 0으로 거쳐야 돼. 그때의 해가 마이너스 1, 5가 되는 거지.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됐니? 5. 그럼 이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이놈의 식은 5이니까 x-5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이제 최고차수 계수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어머나 fx 빼기 gx잖아. 그럼 2분의 1 빼기 2이니까 얼마니 최고차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놈은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0꼴 그때의 x좌표가 해라는 거. 됐지? 그러면 문제는 뭐야? p 곱하기 f2 곱하기 마이너스 g네 우리 친구들. 여기다 x에다 2 넣으면 되지. 그렇지. 2 넣으면 돼. 2 넣으면 2. 2 넣자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암산할게. 여기는 3이고 그럼 마이너스 9네 우리 친구들. 오케이? 맞니?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렇지. 그럼 3, 9 있지. 2분의 27이야? 오. 그럼 P값만 구하면 해. P는 축이잖아. 축이니까. 축이니까. 여가 두 칸, 여기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여가 몇 칸이면 지금 여섯 칸이지. 그럼 여섯 칸의 절반은 몇 칸이야? 세 칸이 되겠죠? 그럼 여기 왼쪽으로 세 칸이니까 X는 2가 되겠다. P는 2. 오케이? 그래서 P는 2가 되겠다. 대칭축. 또는 둘이 더해서 반띵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5. 오케이? 그럼 2가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여섯 칸의 절반이니까 세 칸. 왼쪽 세 칸이니까 5 빼기 3에서 2. 뭐 입맛대로 푸세요. 그래서 P는 2가 돼. 상큼하게 약분되네. 답은 27이 되겠다. 27 나왔나? 나왔네. 오케이. 다시 한번 할게요, 친구들. fx의 2차의 계수가 2분의 1, gx의 2차의 계수가 2야. 오케이? 여기는 얄라리점.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대칭축이 같고, 그래프가 fx, gx 또는 fx, gx. 이 둘 중에 하나인데, fx가 큰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지. 여기는 fx가 늘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이 경우에 그때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5지. fx가 더 큰 경우 여기 범위 마이너스 1과 5. 교점 나왔다 그럼 빡 뛰어나와야죠. 그렇죠. 는 없고 그때 교점의 x 좌표가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 그래서 이놈의 식은 x 플러스 2대 인수를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5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최고차수 몰라? 그런데 fx가 2분의 1이고 gx가 2잖아. 최고차수가 빼기니까 fx, gx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식이 나오죠. 2차의 계수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됐니? 예.